수고했어. 은희야, 어렵다. 고소. 고소. 나랑 결혼해 줄래? 말 못한 게 하나 있어. 알레르기 약이야. 간단한 해결책이 하나 있어. 뭔데? 결혼을 하지 마. 꼭 가족이 아니어도 네가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 찾으면 돼. 반려견이랑 같이 근하면 면역력도 훨씬 더 높고. 어렸을 때부터 꿈이 골든 리트리버를 기르는 거였어. 오, 잠시만요. 왜? 제가 약간 결벽증이 좀 있거든요. 다음 사람은 걔를 길러본 사람이야. 사람이! 내가 포스턴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. 내가 믿을 사람이 너밖에 더 있냐. 아민 씨 정원처럼 걔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집은 서울에 없어. 얘는 또 누구냐? 아니 어떤 또라이 새끼야. 걔를 여기다 버려. 형, 우리 제주도 가서 아민이 꼭 설득해야 돼. 안 그러면 얘들 진짜 큰일 나요. 형님은 언제 바뀌어? 보내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. 가족은 힘들고 괴로운 일 있을 때 함께 이겨내라고 하는 거야. 사진 찍을게요, 엄마에. 아, 뭐해? 와, 야, 이거 너도 한번 해봐. 닥터 PC 같아. 아,